고등학교 1학년 시사 한 영어 교과서 내신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동영상으로는 세 번째죠. 하지만 아직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너무 길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그리고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끊었다, 숨을 쉬고, 숨 한번 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게몇개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It doesn't matter. 이렇게 시작합니다. It doesn't matter. 자, matter가 원래 문제란 뜻이 있죠. 그죠? 근데 이 matter가 동사로서, 일형식 동사로서요. 여러분 아셔야죠? 중요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중요하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matter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가 뭐냐? count란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count. 아시겠죠?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count 대신에 비동사. matter나 count 대신에 비동사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be important. 워낙 선생님들이 단어를 많이 바꿔내니까 여러분이 동의어를 많이 아셔야 됩니다. be important. 그죠? 뭐뭇을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중요하다. 중요하다 또뭐 있죠? critical. 중요하다. crucial. 중요하다. 알겠죠? vital. 중요하다. 뭐 이런 거. It is important. It is critical. It is crucial. It is vital. 또뭐 있을까요? 그죠? significant. 이런 거 있습니다. 중요하다. 아무리 봐도. 그죠? 이걸 만약에 비동사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t isn't important. It isn't critical. It isn't crucial. It isn't vital. It isn't significa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동의어. 동의어 좀 봐두십시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여기에다가 you don't have to know.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적으시면 이거 지워야 될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다. have to가 자,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의 부정어로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have to를 don't have to를 보통 쓰거든요. 그죠? 뭐뭐 해야 한다의 반대는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맞죠? 그죠? must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뭐뭐 할 필요가 없다가 don't have to 말고 이렇게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요걸 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좀 지우고 이건 여러분 필기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need not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 아시겠죠? 즉 need라는 동사는요. 나중에 혹시 조동사 강의를 제가 할지 모르겠는데 제 조동사 강의는 조금 재밌어요. 잘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need란 동사는 좀 요상한 놈이에요. 조동사 중에. 조동사도 됐다가 일반 동사도 됐다가 그러니까 본동사도 됐다가 이것처럼 이게 can이라고 생각한다면 cannot 동사원형. 이게 조동사로 쓰인 거죠. 얘는 뭘로 쓰인 거예요? 일반 동사처럼 don't 써가지고 일반 동사처럼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겹칠 수 없으니까 to 부정사 나온 거죠. need는 조동사로 썼을 때처럼 need not 동사원형 또는 일반 동사로 don't need to do, don't have to do랑 같은 겁니다. 뭐말 필요가 없다. 다 바꿔 쓸줄 알아야겠습니다. 기본입니다. You just have to.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무엇을 내가 되기를 원하는지. 가끔 행동을 망설이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했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일단은 해보라 이겁니다. 자기가 이걸 나는 이건 것 같은데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시간 낭비하면 어떡하죠?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 뚜렷하게 무슨 길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잘안 보입니다. 계속.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내가 해보고 이거 아니었구나. 그 대신 원은 없잖아요. 자기가 이걸 것 같아서 해봤으니까. 그랬을 때 방향을 과감히 바꾸는 것. 그게 젊음의 특근이고 특권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진정으로 그걸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노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What you want to do. 알겠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당신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you just have to. 당신은 어떻게? keep ing가 나와 있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moving forward. 한 단어로 뭘까요? 그쵸? moving forward, progress의 뜻이죠. 그죠? progress.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advance를 쓰면 되겠죠. advance.
그래서 advancing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You just, 그 다음 별이 또 떴네요. 반짝반짝반짝. 당신은 you just have to keep ing. 역시 또 have to 나왔고요. 그 다음 뭐 나왔습니까? keep ing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뭐 하다. 계속해서 뭐뭐 하다. keep ing 대신에 continue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ontinue to do. continue. 이거 대신에, 그죠? continue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continue는 단, 그 대신,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고, 둘 다 다 올 수 있어요, 얘는요.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continue doing 써도 되고요. continue to do를 써도 돼요, 만약에. continue로 바꾸면.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여기다 continue 쓰면, continue moving도 되고, continue to move도 됩니다.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continue를 쓸 수 있다. 아시겠죠? 동의어 참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고 나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선생님, 교과서 같은데, 뭔가 좀 달랐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교과서 전부 외웠는데. 이 단어를 바꾸면, 단어 실력이 약하면 해석이 잘 안 되죠. 고등학교는 진짜 단어를 많이 바꿔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다고,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하니까 난 무조건 고득점 맞아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문장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별표 친 문장은. 어떻게든 바꿔낼 수 있고, 기본적인 형태를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뭘 물어보고 있어? seizing, staying. 자, and 다음에, or 다음에, 등위 접속사 다음에 삼각형.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scale. 저울이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마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지?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뭐뭐 하면서, 이거 뭐예요? 분사구문입니다.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분사구문 관계대명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빨리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를? 문법 강의를. 네, 분사구문은 되게 쉬워요. 여기 주어가 나와 있고 여기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ing가 나왔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뭐가 바뀐 거냐면요. 분사구문은 접, 주, 동이 바뀐 겁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이게 바뀐 거예요. 여기 하나로 녹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접주동이 바뀌었다. 접속사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요. 당신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기회를 잡고 그리고 또 어떤 상태? 열린 상태를 유지하라 이겁니다. 어떤 열린 상태를 유지하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뭔가 열린 시도하는 것에 열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 여기 접속사는요. 뭐가 된 거냐면 and나 as,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이게 된 거고요. 주어는 같으니까 지워진 겁니다. 이유, 접속사를 알아서 지운 거예요. 문맥에 맞춰서. 그 다음에 주어는, 그죠? 주어는 같으니까 지운 거고 동사는 지금 시제가 거의 같으니까 현재 같으니까 단순 분사구문. 알겠죠? 그냥 일반 평범한 분사구문으로 바뀐 거예요. 완료분사구문이 아니라. 따라서 그냥 ing로 바뀐 겁니다. 동사 원형에. 그러면 시제가 같은 거죠. 현재랑 여기랑.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당신이 그 다음 기회를 갖다가 잡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렇게 쓰면 stay가 되는 거죠. 그죠? 접속사 어떻게? 접속사 지워. you랑 같으니까 지워. 이게 뭘로 바뀌었어? seizing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스테이는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네요. 이때 2가 전치사의 2여가지고 이건 어법 문제 진짜 나올 만하죠. 여기가 to 부정사의 2가 아니라 to 부정사의 2라는 건 동사 원형이 나와있죠. to 다음에 이거는 뭐뭐에게 뭐뭐로 라는 그지 전치사의 2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전치사는 동명사 to 부정사가 아니라 ing를 목적으로 취하죠. 이거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요렇게 new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new. 왜? THING로 끝난 거는 어떻게 된다? 요런 것처럼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지 않고 something new 이것처럼 뒤에서 꾸며준다. 이거는 별이 하나가 아니라 별이 두 개가 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 문장도 또 중요합니다. 첩첩산중이네. 그 다음 문장도 별표가 어떻게 두 개 정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냐? 한번 일단 먼저 해석해 봅시다. 당신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It doesn't have to. 그죠? 완벽한 그것은요? 아, 여기서 그것이죠? 이시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무언가 하고 있는 거. 그죠? 여기서는 something입니다. something. 그죠? 당신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해야만, 단지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언가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직업이나 완벽한 삶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완벽한 직업이나 완벽한 삶일 필요는 없냐면, 요런 완벽한 직업이나 완벽한 삶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그렇죠.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어떤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 과정을 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지우고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약식으로라마 관계대명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쉬운데요? 아니에요. 전치사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별표를 막 두 개씩 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함정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함정을 팔 수 있는지 보세요. 원래 관계대명사라는 건 그죠?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표시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표시다. 좀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분필 지우기를 바꿔서 조금 지저분하다. 자, 한 번 더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좀 편하게. 빰. 자, 보세요. It doesn't. 관계대명사는 원래 이렇게 두 문장이었다고 해요. 마침표가 있었던 거예요. 요걸 한번 더해보자 해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하나 합쳐주는 게 관계대명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It doesn't have to. 자,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요거 대신에 need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도 쓸 수 있죠. 아까 need가 조동사로 쓰인다며. 조동사는 3인칭 단수라고 S 붙이면 안 되죠. can에다 S 붙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it need not be the perfect job.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완벽한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는 완벽한 삶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는 그것들을 꿈을 꿉니다. 그럼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건 완벽한 직업이나 완벽한 삶입니다. 그죠? 그럼 공통 부분이 얘랑 얘예요. 지금 두 문장, 다른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선행사가 이게 앞에 있는 거, 공통 부분 중에 이 앞에 있는 걸 선행사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선행사. 이 선행사가 뭡니까? 사람입니까? 사물이죠. 누가 봐도. 그러면 뭘로 바뀝니까? 위치로 가고. 위치. 그죠? 사람이면 후 쪽으로 가고. who, who's, whom.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 who's, which 이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전치사의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친구들이. 전치사의 목적격입니다. 전치사는 아까 전에 목적을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치사가 목적을 취할 때 동사는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전치사의 목적격이니까 위치일 때 목적어, 선행사가 사물이고 목적격일 때 위치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두 문장, 요걸 두 개를 요거 위치로 바뀌고 그걸 합쳐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Which, I dream of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뭘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이제 마침표 빼고. 그것은 완벽한 직업이나 완벽한 삶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꿈꾸는. 되셨습니까? 자, 대수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어떻게도 돼요? 이거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서. 얘는 모두 된다? 그렇죠. 생략도 가능합니다. 오케이입니다. 내가 꿈꾸는 이런 것일 필요 없고 내가 꿈꾸는 그저 이런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원문이 that I dream of잖아요. that만 아무리 보는데 이게 없어. 그래도 맞는 거예요. 위치로 써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술 더 뜹니다. of가 전치사 of가 야, 넌 내 목적어인데 너 왜 너 혼자 나가냐? 이 of가 가만히 이 of의 목적격일 때는 이 of가 야, 한 20cm도 못 가서 너 발병 난다. 그죠? 20cm도 못 가서 발병 나. 나도 앞으로 나갈래 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오브가 앞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of which. 이것도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of that이 되냐? of that은 절대 안 됩니다. 아까 that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그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 때 that은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전치사만 남겨두고 뭘 할 수 없어요? 전치사만 남겨두고 이게 생략이 되냐? 아니요. 아까 전에 생략된다고 그랬죠? 그건 생략이 불가합니다. 전치사를 뒤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of which.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 관계.
근데 요거 문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떻게 되는지. 아하, 원래 얘랑 공통 부분인데 사물이고 전사의 목적격이니까 위치로 바뀌어서 우리 관계대명사 표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그게 위치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간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으며. 그죠? 그러면서 생략도 가능하다. 전시사가 너 내 목적인데 왜 혼자 나가 하고 앞으로 따라 나갈 수 있다. 아시겠죠? 오브이치도 맞다. 오브댓은 되지도 않는다. 관계대명사 댓은 전시사가 앞에 있을 때 쓰지 않는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콕콕 집어넣으세요. 되셨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한 거에 대해 설명드렸고 계속 강의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 별표가 이 부분, 이거 쌍별, 이것도 쌍별 막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선택하셔서 집중하셔서 거의 암기하셔야 되고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된다? 오브 위치 가능하다. 오브 대신 안 된다. 생략 가능하다. 위치 쓸 수 있다.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자, 완벽은 이거 boring 따분함을 주는 거죠. 그죠? bored 같이 사람의 성질 나타내는 형사는 비동사나 이형식 동사 다음에 나올 때 그죠? 앞에 사람일 때 쓰는 거고 이 사람일 때는 뭘 써요? 과거분사를 쓰고 사람이 아닐 때는 보통 따분함을 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벽은 따분함을 주는 것입니다. 따분합니다. 그리고 꿈은 현실이 실제가 아닙니다. 그죠? 완벽. 완벽을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꿈은 아무리 꿈꿔도 꿈의 뿐이죠. 그러니까 just do, 단지 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밑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 선택사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란 게 뭐예요? 별표침 문장은 선택해서 열심히 이거 열심히 암기하시고 그리고 별표 안 친 거, 별표 안 친 거는 해석 위주로 또는 동의어 반의어 정도만 간단히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문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암기합니까? 그죠? 그 노력으로 차라리 다른 과목을 좀 더 할 수 있죠. 차라리 조금 더 선택한 별표친 문장을 어떻게 조금 더 정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꿈꾼다면 드림다면 오브는 꼭 써야 돼요. 무엇을 꿈꾸다 오브가 필요합니다. 드림은 자동사기 때문에 전사 오브를 필요로 합니다. 목적을 취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것? 여행하는 그죠? 여행하는 꿈을 꾼다면 그렇다면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떠나세요. 자, right now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죠. 뭘 쓸 수 있나요? 지금 당장 right away 지금 당장 아시겠죠? 즉시 immediately 떠나십시오. 동의어는 열심히 하시라고요. instantly 즉시 떠나세요. 아시겠죠? 즉시 떠나세요. 즉시 떠나세요. at once 이것도 즉시가 있죠. 즉시 떠나세요. 알겠죠? 즉시 떠나십시오. Do you want to be a writer? 당신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start writing. To write도 상관없죠. start는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고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첫 번째 영상에서 했던 건 둘 다 오는데 뜻이 달라지는 아이들이고 이 start는 뜻이 안 달라져요.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A writer, 작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주격관계대명사 나왔네요. 매일매일 글을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라이트 S 붙인 거 보시고 3인칭 단수니까 당연히 주격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고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정말 수학에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처럼 바로바로 툭툭툭툭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신 잘 보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 잘 안 깨져요. 자, 그냥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잔소리라고 할까요? 그럼 그만할게요. 그냥 강의 들으세요. 어떤 거? 문법 강의 들으세요.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자, 만약 여러분이 you don't have a job,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get one. 여기서 one이 가진 건 뭐예요? 막연한 거 이거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앞에 있는 특정되어 있는 거, 특정돼 있지 않는 걸 가리킬 땐 one. 너도 나도 알고 있고 특정된 거 가리킬 땐 it. 여기서는 one인 그죠? 그냥 막연하게 직업이 있다면 그거 가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Get any job. 어떤 직업이 있는지 가지세요. Don't sit. 앉아있지 마세요. 집에 앉아있지 마세요. 그죠? 집에 앉아있지 마세요.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에요. 또 나왔네. 분사구문. 진짜 빠질 수가 없어. 분사구문 뭐라고요? 분사구문. Job. 주동. 쩝쩝.
그죠? 접주동. 진짜 접주동입니다. 접속사 뭐가 하나 들어 빠진 거고, 알아서 문맥상. 주어 같으니까 빠진 거고, 그죠? 동사. 동사가 뭘로 바뀐 거예요? ing로 바뀐 겁니다. 그죠? 집에 뭐 하세요? 집에, 그죠? 앉아있지 마십시오.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면서? 마법적인 그런 기회. 마법적인 기회. 찬스 쓸 수 있겠죠. 그죠? 마법의 순간. 그죠? 마법적인 순간. moment.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마법적인 순간. 뭐, 여러 가지 이런 같은 뉘앙스. 그런 것.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뭐 하면서 접속사는 as 같은 게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그죠? you는 명령문이니까 그냥 앞에 you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략된 거고. 그죠? as you 그 다음에 뭐예요? wa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는 as you are wait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ait가 이렇게 waiting으로 바뀐 겁니다. 당신 기다리면서 마법적인 순간 같은 걸 기다리면서 어떻게 집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세요. do something. 뭐 할 때까지? 당신이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다른 무언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아 이쪽이 더 낫네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언가를 움직이라는 겁니다. 꿈만 꾸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움직이세요. 펜을 움직이고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뭐는? 영어. 영어는요, 내신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다른 걸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언가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죠. 자, 이 can은 뭐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you are 너무 쉽습니다. able to do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you are capable of. 여기는 of니까 전치사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doing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냥 겸사겸사 심심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되셨죠? 와우, 두 번째 패러프 한번 나눌 만큼 길고 그 다음에 물어볼 게 좀 많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정리 잘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 근데 막상 별표 친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선택 몇 개 안 됐죠. 거기 집중하셔서 암기하시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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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뭘로 해도 난 요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만납시다.